네, 오늘은 D-103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당사에서 이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저희 전 선대위를 후보에게 백지위임하고 선대위 체계를 슬림화시켜서 기동성을 높여 국민과 민심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선대위 전체의 백지위원 절차가 있었고요. 당도 이 변화에 따라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셨던 윤관석 총장님과 총장단이 이렇게 사표를 냈고 또 조정식 선임 총괄선대본부장도 사의를 표시했고 또 박홍근 비서실장과 우원식 선대위원장까지 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후보님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신임 사무총장의 김영진 의원과 전략기획본부장의 강훈식 의원을 임명해서 오늘 최고위원회 전체 추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확실히 변화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금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청년 플랫폼 선대위를 만들어서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매주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부울경 충청에 이어서 지금은 목포에 가 있습니다. 어제 5.18 부상자 이광영 씨 돌아가신 빈소에 조문을 하고 지금 이제 목포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후보가 메타버스를 타고 지나간 자리를 뒤따라서 점검하고 우리 공조직을 체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충청도를 내려갑니다. 함께 저희 당과 선대위와 후보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로 움직여서 신속하게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보께서 직접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 입법 과제를 점검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예산 증액, 지역 화폐 관련 예산 확충 등 핵심 예산 사업과 개발이익 환수법, 가상화폐에 대한 1년 과세 유예, 전두환 추징법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점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4천 명에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또 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중증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중환자용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 경우 85%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기민한 대처와 국민들의 협조가 다시 한번 요청되는 때입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께서 지금 국회 앞에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바로 찾아뵀는데 구의 노정 합의 사항들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 관련 3법은 우리 박완주 의장님과 원내 한병도 수석 점검해서 잘 통과 여부를 체크하고요. 예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공공의료 확충과 예타 면제와 그리고 간호 인력의 확충 문제들은 제대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비상계획 발동 기준 75%를 돌파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직 한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는 부스터샷 접종률 제고에도 박차를 가야 됩니다. 현재 60세 이상과 50대는 부스터샷 접종 간격이 각각 4개월과 5개월입니다. 이를 조정하거나 뭔가 좀 속도를 내는 방안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주 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가 99.8명으로 성인 76명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세심한 교내 방역이 요청될 때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개인 방역 교육 강화와 함께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조속히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긴밀히 당정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단없는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개인 방역 준수를 당국께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